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현 시각 코인360 페이지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붉은 빛이 유지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하락세 보이고 있죠? 붉은 기가 감도는 코인360 페이지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장 가치 1,192억 달러로 1,200억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2.4%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그래프부터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 하락세 속에서, 일거래일간에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새벽에 4시를 기점으로 가격이 3,600달러 선에서 좀 3,500달러 선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570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다른 암호화폐들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좀 반대의 흐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시각 상승폭을 조금 넓혀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에서 비트코인 캐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과 트론도 오늘 강세인데요. 트론은 그래프 보시면요. 좀 이번 주간에 많은 상승세를 타왔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는 내리는 코인들이 더 많네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메이커, 웨이브가 오늘 9%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살펴보셔야겠죠? 바이낸스 OKEX BTC 나란히 1, 2,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주요 거래소들 24시간 거래량을 모두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비트가 좀 밑에 가 있을 것 같아요. 31위 가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24.69% 줄었는데요. 일단 업비트는 현재 서비스 점검 중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점검 중입니다. 거래량 살펴보시면요. 현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자, 가격이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0.87%, 리플,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트론,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빗썸에서 상승하고 있네요. 주요 이슈들 짚어보죠. 일단, 현재 상황은 하락세 쪽에 기울고 있는데, FX 스트리트에서 한 전문가가 내놓은 가격 전망 살펴보시면요. 다음 지지선 3,450달러 선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매우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매우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네요. 뉴스BTC는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캐시만 상승하는 가운데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것 같진 않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 가치도 1200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앉은 그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요. 354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다시 얻었다가 다시 한번 저항선 3600선 밑으로 돌아선 모습 지적을 해줬고,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12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큰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이더리움은 11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120달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뭐 가격 전망보다도
여기저기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가 다시 2017년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성숙할 것이다. 카르다노 파운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네요. 호킨스는 암호화폐 2017년의 성장세를 아마존과 또 비유를 했는데, 사실 아마존은 많이 암호화폐 시장과 비유가 되는 그런 주식이죠. 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11년에서 12년 정도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네, 그 정도는 걸릴 것을 예상해야 된다. 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빗썸 소식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ETF 승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옵션 거래소가 바네크 솔리덱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대한 네,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문서를 통해서 철회가 됐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철회가 됐는가 라고 궁금해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CCN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셧다운이 이 승인이 2월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회하자 네 라는 그런 한발 후퇴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소식에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소폭 후퇴하긴 했지만 이 뉴스가 엄청나게 큰 하락세를 네, 유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나마 네,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자, 빗썸 관련 소식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빗썸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방식은요, 역합병입니다.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라는 네,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그런 발상이 나온 거예요. 빗썸은 사실 네, IPO를 계속 원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절차가 좀 싱가포르에서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뉴욕 시장을 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나온 빗썸의 행보에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빗썸이 역합병을 시도한 회사는 장외 거래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7% 뛰었습니다. 웨이브가 오늘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9%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보스톡 에어드랍 관련 네,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은 20%가량 지금 상승을 해왔다라고 CCN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웨이브 같은 경우도 시장 약세 속에서 함께 하락을 하던 와중이었는데요. 네, 18.7% 하락했었어요. 한 달간. 하지만 이렇게 또 금방 가격을 만회해주는 모습인데 웨이브가 보스톡 네트워크 런칭으로 인해서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있는 가운데 웨이브는 또한 CEO 사샤 이바노브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 새 버전이 Decentralized Exchange, DEX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발표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여러 가지 런칭이 이루어지면서 웨이브의 가격 오늘 많이 뛰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0으로 갈 것이다. 가격이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이분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정면 반박하는 기사입니다. 이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중요한 기술이고 훌륭한 기술이지만 네, 그것은 화폐가 될 순 없다. 베이스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CN이 보는 0으로 가지 않을 이유 첫 번째는 True Believer, 믿는 사람들 자 그냥 갖고 있어라 라는 네 그런 재밌는 그림이네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2011년 곡스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지만 가격은 0.01까지였지 0으로 가진 않았다 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어와 체인 어널리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50%의 비트코인이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자들의 주머니 속에 있다 네, 라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라도 이걸 팔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거래소가 망하거나 동시에 해킹당하는 사건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비트코인 0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반박 기사를 내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소식은 영국의 규제기관인 FSA가 그들이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가이던스의 시장의 조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FCA군요. 네, FCA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명백함, 명료함이라면서 투자자들은 너무 그들이 이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장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투자자들과 산업 모두가 투명하게 규제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그들도 사실 이 산업이 새로 태어난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그 점이 발목을 잡으면서 네, 이런 규제 노력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텔레그램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저희 블록미디어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죠. 텔레그램이 오는 3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런칭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현지 시간 23일 보도가 됐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2억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은 펜실베니아 소식인데요. 펜실베니아에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돈을 전송하는 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공을 한 건데요. 암호화폐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전송하는 데 관련되는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인 거죠. 미국 내에서 발행된 통화 외에는 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면서 현재까지 미국의 어떤 법도 Virtual Currency라고 표현을 했네요.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ATM이나 밴딩머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바이낸스의 CEO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네, 2017년 굉장한 강세, 그리고 2018년 약세 속에서도 매우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후오비 관련 소식인데요. 빗썸이 미국에서 역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후오비도 약세장 속에서 tightening its belt,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돈을 좀 신중하게 쓸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밝혔네요. 후오비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정리해고나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시장의 약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볼게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네, 대부분 오늘 강세 속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증시 쪽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은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회사들, 그리고 P&G 같은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는 실적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주는 불확실성 속에서 실적들이 좀 힘이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2월 선물 3,510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27% 하락을 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83% 내린 3,4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5% 하락하면서 3,566달러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117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 비트코인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